소리가 좀 큰 거 같다. 이렇게 해서 i miei amici del villaggio vicino sono stati attaccati. Non potete fare niente per aiutarli.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트롱홀드라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이 게임은 일단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원래는 이제 스트롱홀드는 게임 버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하고 보고 있는 이 스트롱홀드랑 그다음에 이제 스트롱홀드 크루세이더라는 게임이 있어요. 두 개가 똑같은 게임은 맞는데 조금 달라요. 방식 자체가 조금 달라요. 약간 규모적으로 봤을 때도 크루세이더가 조금 더 크고요. 병력도 더 많이 뽑을 수 있고 그리고 건물도 더 많이 지을 수 있고요. 근데 스트롱홀드는 좀 약간 간소화한 느낌이에요. 그거를 좀 간소화한 느낌. 그리고 근데 저는 약간 스트롱홀드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인 게 이제 저는 전략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영웅이 존재하는 게임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둘 다 영웅, 그 영주라고 있어요. 왕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왕을 좀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 크루세이더는 반면에 조금 전투에 참여시키기에는 이렇게 걷는 것도 기동성도 느리고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제 스타일에 맞아서. 근데 이제 어쨌든 크루세이더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거 먼저 영상을 찍어볼까 했는데 그게 좀 2D 그래픽에다가 영상이 안 나와요. 그걸 찍으면 오빗으로 찍고 있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못하게 될 거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요거를 바로 하려고 하는데 일단 메뉴를 잠깐 살펴보면 오늘 게임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스토리 모드 캠페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컴퓨터 대전을 할수 있습니다. 멀티플레이어에 어차피 그 옛날에 나온 지금은 안 되겠죠. 하는 사람도 없고 맵 편집기는 이제 맵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이 게임은 희한하게 이제 맵 에디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게임 들어와서 안에서 따로 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또맵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따가 한번 해볼 거고요. 설정은 뭐 음향이나 그래픽 설정은 안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픽 설정은 제가 이거 입장하기 전에 게임을 들어오기 전에 그 그래픽 설정하는 게 뜹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여기는 이제 평화로운 게임 스타일이라고 해서 적은 없고 저 혼자 그냥 맵을 저기 나라 운영을 하면서 성도 짓고 막 그런 식으로 그냥 노는 거고 여기가 이제 캠페인 있고요. 그리고 적들 컴퓨터와 대전을 할수 있는 게 여기고요. 근데 이제 이 게임은 하기 전에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그냥 하면서 할까? 아니면은 그냥 미리 보여주면서 할까? 미리 설명을 하고 할까? 좀 고민이 되는데 간단한 것만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 여기서 하다가는 그 설명하다가 일단 여기서 그냥 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게 낫겠네요. 그냥 바로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캠페인 스토리 모드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왕 옹립자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컴퓨터 대전을 할 수가 있어요. 공성전은 약간 그 스타에서 보면은 유즈맵 같은 거랑 좀 비슷해요. 약간 정해진 숫자로 제가 이제 성을 방어할 수도 있고 성을 공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해진 숫자이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 제가 병사를 더 추가할 수는 없고 정해진 걸로 어떻게 해서든 성을 함락시키거나 성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드고요. 이제 정복의 흔적은 약간 토탈워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약간 큰 지도가 있고 그땅 덩어리를 점점 넓혀가는 거죠. 한 세력들을 해가면서. 그런 스타일의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거 국왕 옹립자로 해서 컴퓨터 대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맵으로 할까요? 이맵이 좀 제가 이맵을 좀 자주 했었거든요. 옛날에. 예전에. 요거가 낯이 익으니까. 요게 되게 이 게임은요. 약간
8인 맵이라고 해서 지도가 되게 넓은 것 같지만 실제로 하면 되게 작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8인 맵이라고 해서 되게 넓을 줄 알았는데 저 처음에 되게 작아요. 이맵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기에서 여기가 엄청 가까운 거예요, 여기. 그래서 만약에 여기 성벽 위에서 만약에 궁병들로 이제 쏜다면은 성벽 위에서 바로 여기가 닿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가깝습니다. 여기도 약간 좀 좁은 편이에요. 그나마 여기보다는 넓을 텐데 좀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맵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일단 상대를 제가 여기 보면 영주들이 이렇게 세력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는 이렇게 왕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영주들도 있어요. 야만인들도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게 이제 스토리 모드 제가 처음 부분만 해서 대충은 이제 얘가 이제 저는 일단 얘를 지키는 영주 얘의 부하입니다. 이 왕의 부하 영주로 시작을 하고요. 얘는 지금 스토리 모드에서 왕이거든요. 얘네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상대국의 왕이지 않을까, 국왕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얘를 제가 얘랑 저랑 편을 하고 컴퓨터는 왕두명 이렇게 할까요? 한명더 넣어주고 싶은데 이거 나좀 사악하게 보이는 애로. 오 진짜 세 보인다 얘네. 얘도 세 보여요. 약간 저거 같은데 그 바바리안 같지 않아요? 디아블로에? 또 얘를 빼자. 망치를 뺄게요. 망치 빼고 이렇게 해서 3대 2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닌데 이 게임 난이도 자체가 엄청 어려운 편은 또 아니라서 상대방 여기 저랑 저희 편 여기 이렇게밖에 못 오거든요. 여기를 건널 수 없어요. 바다를. 저 이렇게밖에 못 오는데 저한테 오려면 저의 동료 여기 윌리엄 왕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원래 지켜야 되지만 일단 이렇게 해야 좀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여유 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팀을 설정해 줄 때는 이제 아까 봤겠지만 이제 상대를 고를 때는 여기 눌러서 이렇게 정해줄 수 있고 주사위를 돌리면은 제가 이제 이맵 지도 수에 맞춰서 랜덤으로 적이 골라지고요. 그다음 동맹 설정은 이제 제가 저를 이제 저와 이제 윌리엄을 같은 편으로 하고 싶다. 저를 이제 파란색으로 윌리엄도 파란색으로 적은 빨간색으로 여왕도 빨간색 여기 더 왕도 빨간색 이렇게 해서 세력을 총 4개의 세력까지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게임은 난이도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페널티가 있어요. 저한테 좀더 유리하게 해줄 수 있고 아니면 컴퓨터를 좀더 유리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원을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적게 시작을 할수 있고 이제 크게 많은 자원으로 시작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게임의 속도가 좀 달라지겠죠? 진행하는 속도가. 저는 이렇게 많은 자원으로 시작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처음에 지으라고 하는 건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장고는 이제 나무나 각종 자원들을 모을 수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아무 데나 짓는 게 아니라 자원들에 가까이 있는 데다 지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는 실시간으로 자원을 캐서 직접 옮겨서 그 옮겨서 이제 채워지기 때문에 자원이 쌓이기 때문에 멀면 멀수록 아무래도 옮기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생산율이 적어지겠죠?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걸 근처에다가 나무도 있긴 한데 제가 여기다가 하는 이유는 철이 좀 비쌉니다. 철을 좀 많이 Decidi la posizione 얻어서 del granaio, 이걸로 좀 sire. 생존하는 Alcuni 걸로 popolani 봐야겠어요. stanno arrivando al 그 다음에 castello. 여기 곡물 창고 두 번째로 지어줘야 되는 게 곡물 창고. 참고로 저장고는 여러 개 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진영이 지금 건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작은 거거든요. 지금 이게 요만큼인데 이 스트롱홀드 자체가 건물을 지어야 될게 엄청 많아요. 이거 되게 모자라서 여기는 다못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일단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쇠를 산업 라인에 들어가면 이제 철을 생산할 수 있는 철광산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걸 운반할 수 있는 황소, 달구지를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하나에 하나씩 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거리가 멀다, 그럼 이제 생산률을 좀 높이려면 이제 뭐 하나에 두 개씩 해서 여섯 개 정도 놔줘도 되겠죠. 이런 경우면. 그럼 나무도. 나무가 또 중요한 것은 건물을 짓곤 하는데 항상 나무가 소모가 돼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필수입니다. 이렇게 빨간색 원이 뜨는데 이거는 일할 백성들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Subito. Le nostre spade sono al vostro servizio. Andrà tutto bene, ragazzi. Allora, 우리 윌리엄 왕에게 지원 기사를 두명 지원해 줘야겠다. In marcia! Non risparmieremo nessuno.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곡물 저기 농아 저기 식량을 좀 이제 얻어야겠죠? 식량 기지를 이렇게 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식량 기지도 마찬가지로 실시간이기 때문에 근처에다 지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항상 근처에다가 여기 이 식량 창고 근처에다 지어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집을 지어주면은 주민들이 생겨나면서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주민들이 생겨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크루세이더에서는 이제 이게 제대로 된 집으로 벽돌집 흙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약간 중세시대인데 이렇게 좀 이렇게 원시 부족 같은 집을 짓고 살아요. 이게 좀 아쉬워요. 집을 좀더 지어줘야겠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건 맵이 작아서 저기 성은 못 짓겠네요 제가. 이렇게 해줍니다. 잠깐 여기 좀 볼까요? 근데 지원 기사들이 이제 안 갔나? 얘 되게 느리죠? 걸어다니는데 실제로 이 갑옷들 입으면 옛날에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도 약간 걸어 뛰지 못했다고 해요. 너무 무거워서. 그런 걸딱 표현해 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존해 가면 돼요. 이러면 이제 식량이 이렇게 쌓이거든요. 이 게임 되게 중요한 게 인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책을 누르면 인기도를 볼수 있는데 여기 위에 인기도 이게 숫자가 보이는데 100이 최대치거든요. 항상 100을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90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이제 신경을 써줘야 돼요. 세금, 이렇게 인기도가 떨어지는 요인 중에는 세금이 있고요. 세금이 높아지면 이제 떨어지고 식량을 분배를 못 해주면 떨어져요. 그리고 오물 이제 막 쓰레기 같은 거 생기거든요. 그런 거 쌓이면 그렇고 쥐들도 생겨서 이제 쥐들이 많아지면 인기도가 떨어지고 범죄도 저질러요. 그래서 이제 범죄자들도 잡아줘야 돼요. 대신에 또 이제 인기도를 올려줄 수 있는 것은 또 식량이랑 그다음에 이제 연애 같은 거, 종교, 그다음에 약간 유흥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좀 이제 인기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세금을 올려주면 돼요. 일단 지금 인기도가 떨어졌는데 일단 식량을 공급을 많이 해줘서 인기도를 조금 감안해주고 오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오물 처리소가 있는데 이거 지어주면 돼요. 오물 처리소 이렇게 지어주고요. 그다음에 쥐들 같은 경우에는 독수리 지어주면 독수리가 이제 쥐를 잡아먹거든요. 그리고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걸 딱 지어주면 경비대 같은 거 지어주면 범죄자들을 잡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범죄자를 잡았으면 이제 심판을 내릴 쥐입니다. 이거 쥐예요, 쥐. 쥐까지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이제 범죄자들을 잡으려면 이제 법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법원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내려지면 그를 이제 벌을 내려줄 집행자들의 집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 집행자들을 고문을 해줄 수도 있고요. 고문 도구가 있어서 아니면 이렇게 사형 도구도 있어서 사형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은 고문을 하게 되면 여기 위에 보이는 이제 돈 옆에 이제 왕관이 있는데 왕관 포인트가 이제 저걸로 이제 뭘할수 있냐면 고급 유닛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강한 유닛을. 근데 이제 저거를 얻으려면 이제 여기서 고문 같은 거 고문을 해주면 저게 차거든요. 반면에 이제 사형이나 이런 걸 해주면 저런 건안 차는데
대신에 범죄를 좀 단절할 수 있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저걸 필요로 하면은 고문도 많이 만들어주면 되고, 그리고 그냥 범죄를 단절시키고 싶으면 사형도구, 뭐 단두대나 화형도구 이런 거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는 그냥 원래 크루세이더에서는 장식이었는데 겉만 주는 뭐 그런 거였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이렇게 작동이 돼요. 진짜로 이렇게 가두고, 아니면 여기다가 진짜 화형도 합니다. 여기 단두대에서는 진짜 이제 목도 치고요. 근데 너무 잔인하게 표현되진 않아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관리해주면 이제 범죄나 이런 게 단절되겠죠. 이렇게만 해주면 일단 제 절반은 다 한 거예요. 이렇게만 유지해주면. 그리고 이제 군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누르면 용병단이랑 이제 메인 우리 제국군 이제 고위 병사들을 뽑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원래 크루세이더에서는 제 용병을 좀 활용도가 높았어요. 용병 활용도가, 용병이 굉장히 돈만 있으면 바로 살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여기는 이제 제국군 병사를 뽑으려면 아무래도 무기를 구매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초반에 주어지는 이게 초반에 그냥 주는 무기들이 있는데, 수량이 있는데 여기선 좀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사들 활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용병단보다. 여기는 또 이제 병사를 만드는 기지만 지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무기창고도 만들어줘야 되고 병사를 뽑을 수 있는 기지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리가 이렇게 없으면 이렇게 지어주기가 되게 힘들겠죠. 이렇게 자리가 다 꽉꽉 차서 되게. 여기 랠리 포인트도 있어요. 근데 랠리 포인트가 뭐냐면 크루세이더랑 좀 방식이 달라요. 크루세이더는 이제 숫자키 버튼으로 1, 2, 3, 4, 5, 6번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거 다섯 번째니까 5번이니까 이제 단축키 5번 눌러서 5번 누르면 깃발이 생기고, 제가 원하는 데다가 눌러주면 이제 거기에 이제 랠리 포인트가 찍히는데, 여기는 제가 이렇게 깃발이 있어요. 검으로 누르면 깃발 누르고 원하는 유닛을 누르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제 랠리 포인트가 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뽑아주면 여기에 이제 집합을 하게 되겠죠. 무기들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처음에 주는 무기들이 이렇게 있어서 초반에 이렇게 병사들을 뽑아줄 수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크루세이더 같은 경우에도 약간 있긴 있었는데 좀 이렇게 이거보다 그거 이제 이런 병사들 뽑기보다는 용병단을 활용하는 게 더 좋았어요. 크루세이더는 그게 더 편해서 그걸 많이 하고요. 이렇게 왕관 포인트가 쌓이는 게 보이죠? 고문으로 하면 수시로 봐줘야 돼요. 여기 혹시 여기 위에 봐서 인기도가 떨어진다 그럼 수시로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랑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이랑 금고. 이제 금고를 통해서 세금을 거둘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통해서 제가 뭐 필요 없는 거나 이런 걸 팔 수가 있어요. 지금 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걸 나중에 필요 없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기름인데 혹은 철을 이렇게 팔 수 있고 이렇게 돈이 생기죠. 이걸로 이제 병사들을 뽑고 아니면 필요하면 무기를 사고 이렇게 하면 돼요. 나중에는 세금을 안 걷어도 되겠죠.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는 자원이 쌓일 수밖에 없어서. 나중에 오히려 세금을 줄 수 있어요. 돈을 국민들한테. 지금은 세금을 좀 거둬야 되는 때입니다. 초기는 적당히 맞춰서 걷고요. 지금 여기 식량을 제가 너무 과부하니까 너무 무리해서 주고 있는데 낮추고 이것도 좀 낮출게요. 저 식량 배급이 여기 속도가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빨라져요. 그래서 그것도 신경 써야 돼요. 마냥 이제 인구수를 많이 늘릴 수 없는 게 이 식량도 제대로 보고 해야 돼서, 지금처럼 이제 식량 기지가 좀 제한되잖아. 지금 공간이 없어서 더 못 짓는데 여기서 지을 수 있긴 한데 원래 다른 것도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다 그런 거 신경 써줘야 돼요. 지금도 약간 유지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서 유지했고,
이제 맥주랑 이런 거 지어서 이제 색 저기 인기도를 좀 올려주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서 지금 안될것 같아요. Un popolano si è세금을 dato좀al더 crimine, 주는 mio방법밖에 signore. 없어요. Le tasse sono차를 basse 사서 bene. 식량은 제가 살 수도 있으면 돈 주고 살 수도 있는데 비싸겠죠. 맵이 작아서 이게 다 보일 수가 없네요. 좀 이따 이거 하고 그냥 제가 만든 맵에서 제대로 한번 해봐야 Pronte 될 più것 che 같고요. mai. 그리고 이제 여기 Andiamo in battaglia. 이 병사들 중에서는 급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 순서대로 좀 이렇게 활용도가 좋다고 보면 돼요. 좀 강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센데 제일 센 기사는 이제 여기 위에 보이는 이 왕관 포인트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강한데 여기서 이 게임은 되게 이 영웅이라고 해야 되나? 이 왕이 되게 강해. 영주가 굉장히 강해요. Ho già firmato l'editoriale 이제 che영주를 이제 sancisce la 전투에도 tua morte. 참여시켜줄 수 있긴 Presto 한데 entrerà in vigore. 이제 영주가 죽으면 이 게임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건물을 파괴돼서 건물을 다 파괴할 수가 없어요. 엘리전이 안 돼요, 이 게임은. Le nostre truppe 무조건 sono게임을 state끝내려면 attaccate. 영주가 죽어야 Ai 돼요. vostri ordini. 여기 있는 건물이 다 파괴돼도 영주가 만약에 살아있으면 게임은 안 끝나요. 얘가 살아있으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I 얘가 vostri leali 저의 이제 arcieri. 기지가 만약에 손상이 많이 있다,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하다면은 이 Un 영주를 tesoriere si è dato al 상대방 crimine, mio signore. 동맹국에다가 보내서 약간 안전하게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럼 게임은 안 끝나요. 영주가 살아있어서. 그럼 이제 복구의 가능성은 있겠죠. 힘들겠지만. 그런 식으로 할수 있고. 크루세이더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크루세이더는 조금 더 영웅이 활용도가 좀 낮아요. 여기는 이제 말도 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동성도 빨라서 전투에 약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싸우다가, 그냥 빼면 되겠죠. 어느 정도 싸우다가 피가 좀 닳았을 때 Dei도망가면 criminali 돼요. stanno saccheggiando il nostro granaio, sire. Voi 여기다가 일단 siete이렇게 il mio signore. 호위무사처럼 이렇게 기사를 넣어줄 수 있는데 이 기사는 이제 이 영주 다음으로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 두 명이서 이 영주 한 명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해요. La 동시에 storia ci 이제 attende. 이 기사들 두 명이 동시에 공격을 했을 때 얘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이 기사들이 좀 강합니다. In marcia! 일반적인 병사들로는 얘네를 잡으려면 되게 어려워. 많이 필요해요. 넘비레 시뇨레. 이 기사 두 명인데 이렇게 강하죠? 피가 안 달아요, 카사 얘네가. 비앙구스티아 시레. 엄청 강합니다. 약간 우리나라 약간 그 장군 같은 느낌이 I 있어요. nostri 여기가 destini sono 왕이고 intrecciati. 장군 같은 Un 느낌. popolano si è dato al 되게 crimine, mio 디테일한 게성 signore. 안에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고 여기서 나중에 이제 막그 밥도 먹고요. 연회도 베풀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각각 건물에 이제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도 볼수 있고요. 이렇게 창고에 무기가 있는 것도 볼수 있고, 재판 내리는 판사랑 벌을 받고 있는 거다볼수 있고요. 아, 뭐야. 아, 튕겼네? 갑자기 튕겨가지고 이게 튕긴 김에 그냥 다른 맵으로 하겠습니다. 갑자기, 아, 이게 간혹 가다가 튕기더라고요. 처음 시작하면. 첫 판을 하게 되면 튕겨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든 맵이 요건데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조선시대라고 이름 줬는데 좀 상관없어요.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약간 여기에 제가 이게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놨는데 그게 약간 조선소나무랑 좀 비슷하게 생겨서 그냥 조선시대라고 줬어요. 제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맵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약간 자원도 일단 풍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한 팀이 될수 있게 여기 양쪽이 입구는 여기 하나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적을 이제 잡으려면 여기 앞에를 꼭 여기 앞에 있는 세력을 무조건 이제 처리해야 여기를 이제 갈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처럼 이렇게 하고 왕을 제가 지킬게요, 이번에는. 제가 앞에 이렇게 나서고, 상대방은 이제 다 채우면 시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이 왕이랑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얘네가 여왕이랑 여기 망치가 같은 편. 망치가 여기. 그리고 여왕이랑 그치 됐네. 이렇게 해서 저는 파란색 재력. 얘네는 여왕이랑 망치가 빨간색, 나머지가 초록색. 그 팀을 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튕기지 않겠지? Il tuo castello ti attende.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 이거 그 자원을 여기다 많이 깔아놔서 이렇게 여기 제가 만든 맵에 이렇게 좀 편의성을 위해 이렇게 만들어서 Alcuni popolani stanno arrivando al castello. Ci vediamo Matteo. Qui는 좀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거 두 개씩 지어줘도 돼요.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철을 많이 생산해서 나중에 팔아서 생존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달구지 6개, 7개 있어야겠죠? 3, 4, 5, 6, 7. 하나 입구 뚫어주자, 여기. 그럼 바로, 시민들. 시민들 여기 앞에다 하자.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여기다가, 바로, 독수리. 그리고, 도둑 잡는 거, 그리고 보물 처리소를 여기다가. 그리고 이제 식량을 만들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여긴 제가 이제 그 맵마다 동물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동물을 사냥해서 식량을 얻을 수도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과일은 무조건 하거든요. 과일 생산을 이렇게 해주고. 치즈도 거의 두 개는 해요, 무조건. 그 다음 쌀 농사를, 아니 쌀이 밀 농사를 지어야겠네요, 여기다가. 아니 여기 그거 나무를 캐야겠다. 나무가 방해돼가지고 나무를 못 캐요 또. 아니 나무를 못 캐는 게 아니라 건물을 못 줘요. 좀 많이 해주자. 무리해서 많이 캐자 그냥. 여기는 그 크루세이더랑 다르게 건물을 되게 많이 지을 필요 없어요. 간소화했기 때문에 간소화해서 많이 필요없어요. 여기 부대가 움직이는 되게 느리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 부대를 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다 같이 지정을 해놓으면 이 중에서 가장 느린 유닛을 기준으로 움직여서 그래요. 얘네만 따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게 빨리 움직입니다. Le nostre spade sono al vostro servizio. 그리고 여기다가 돌멩이, 아 이 성벽을 먼저 지워줘야겠는데 이제 불안한데. La battaglia abbia inizio. 자 이렇게 돌멩이를 지어서, 아 나무가 없네. 일단 성벽을 먼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입구. 바로 길 옆에, 아 길과 맞춰서 짓고요. 성벽을. 적이 이렇게 근처에 있으면 건물을 못 쪄요. 지금 못 짓죠. 적이 침범이 왔기 때문에. 시레, 구이다테지 보이. 이제 지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지을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지을게요. 공간 활용하기 위해. 원래 성을 좀 멋있게 짓고 싶은데 여기 같은 맵은 저는 약간 이렇게 자꾸 짓게 되더라고요. 뭔가 공간을 좀 더 잘 활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네들처럼 지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지으면 좀 약간 성 밖에다가 이 건물들을 줘야 되잖아요. Un popolano si è dato al crimine, mio signore. 조금 약간 그래요. 별로 제 취향은 아니에요. 얘네 벌써 이렇게 들어오네. Nuovi ordini, sire. 또 도망가실까요?
집을 좀 더 만들어줄게요. 일 popolo ti stima molto, signore. 아, 금고도 못 줘. 달구지를 여기 하나씩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까우니까 하나씩 해주면 되는데 이제 멀리 있을 때는 얘네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니까 멀리 있을 때는 이거 이게 한 개에 막 두 개씩 줘도 돼요. 내가 또 생산 효율이 좋으니까요. 여기도 하나, 둘 이렇게. 되게 금방금방 모일 거예요. 바로바로 팔아줘야 돼요. 이게 꽉 차면은 다른 자원을 못 넣기 때문에. 이거 좀 더 올려줘도 되겠다. 올려줘서 인기도 올려주고. Il popolo ti stima molto, signore.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시장 아직 안 지었나? 안 지었네. 일단 여기 올라갈 수 있게 계단도 일단 하나 만들어줄게. 아, 돌이 없네요. 돌. Un popolano si è dato al crimine, mio signore. 기다려야겠는데요? 얘네 다 얘네 왜 이래? Dei criminali stanno saccheggiando il nostro granaio, sire. 꼈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빨리 빨리 얻어야 될 텐데 자원을. 이렇게 하면 시장도 못 줘요. 돈이 얻을 수 있다. 무료네. 참 이거 무료구나. 참. 여기다가 칠까요? 이렇게? 금고도 여기다가 칠까? 처음에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약간 이걸 좀 지금 급하니까 살게요. 돌을 좀 산 다음에 철은 지금 안 급하니까 다 팔고요. 기름도 돌은 좀 더 살게요. 더 산 다음에 그 다음 여기다가 제가 좀 자주 애용하는 막루인데 이거를 쓰면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이거를 딱 이렇게 두 개 정도 깔아주고요. 여기다가 이거 바릴리스타 올려주면은 servono altri popolani, sire. 주위에 쟤네가 있어서 안 servono altri popolani, sire. 아, 공병단을 안 만들어서 그런가? Impossibile costruire in questa posizione, mio signore. Un popolano si è dato al crimine, mio signore. 근처에 적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servono altri popolani, sire. 여기다가 이제 이 공병들을 올려주면은 데미지가 더 센 불화살을 날리거든요. 사거리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아요. 반대편에도 이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이 필요 없겠는데요. 얘네가 여기 문이 달려있어서 계단 안 만들어도 돼요. 이거.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원래 servono altri popolani, sire. Il nemico sta demolendo le nostre strutture. Le nostre truppe sono state attaccate. 기사도 두 명 있고요, 지금. Dei criminali stanno saccheggiando il nostro granaio, sire. 어? 아니. Rivendico questa terra in nome del popolo del nord. 불안한데? 이걸 왜 이렇게 못 부수지? 그래서 여기 뚫려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이거. Il popolo ti ama, mio signore. 이럴 때는 이제 왕을 피해시킬 수 있거든요. 버텨볼게요, 그냥. 병사가 없어요. 병사를 일단 미리 만들어줄 거고 반대로 아무데나 짓고. 아, 농부가 없어. 이렇게 인기도가 낮아지면은 그리고 이제 이러면 이제 인기도가 낮아지면 여기에 쌓이는 시민들도 되게 느리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병사도 못 뽑고 이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주가 암살당하면은 게임이 끝이 나요. 암살당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근데 갑자기 영주가 여기서 밥 먹고 있다가 애들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밥 먹고 있던 사람들 다 죽는 거죠. 그런 것까지 볼 수 있고요. 아, 다시 해야겠네. 네.
다시 할게요. 여기서 약간 말을 줄이고 이번에는 좀 약간 초반 좀잘 버틸 수 있게. Decidi la posizione del granaio, Sire. Alcuni popolani stanno arrivando al castello.아이고, 아, 잘못 쳤어. 아, 이거 지우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아, 이거 하다 보면은 이거 막 되게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그거 있죠, 막 뭔가 불편한 거. 아, 여기다 지어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얘는 좀 지워야 돼요, 여기다가. 산업에서 돌덩이를 Ho conquistato 이렇게 많이 un'altra 필요 없긴 terra. 한데 La mia rivoluzione continua. 잘못 쳤다. La tua popolarità sta crescendo.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왜냐면 이 게임은 되게 저기 뭐야, 산업적인 걸 되게 많이 만들어줄 필요는 없는데, 지금 너무 Serve altro 힘든 legname, 거니까. signore. 맞지, 시작. 이럴 때는 시장을 지어서 자원을 약간 구매해준 다음에 집을 빨리 지어야겠다. 집을 그다음에 나무를. Un popolano si è dato al crimine, mio signore. Cerca almeno di opporre resistenza. Raderò al suolo il tuo ridicolo 그렇지. castello. 이렇게. Ottimo lavoro. 아, 여기 입구구나. 클람 맥라우드 allarga i suoi confini. 너무 가깝네. 이거 저 두 개 빼주고 밀가루를. Al vostro comando. Ancora una volta in marcia. 잠깐만. 생각보다 어려운데? 뭐지? 일단 이거 한. 돌덩이를 하나 다시 마무리해줘. 너 솔 달구잖아, 구성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만들어. 일단 이렇게 방어해주고, 여기 성벽도 만들 거고. 아, 얘도 좀 너무 앞에 있는데? 이거를 뒤에다가 여기다가 그냥 농업을 그냥 여기다가 다 갖다 놔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이거. 아, 너 그거 치즈 하나만 갖다 놓고 없애고. Altre terre sono tornate nel grembo della loro 여기다 regina. 성벽 지을 거예요. 삼중으로 할까요? 성벽 두껍게. 뭐지 여기? 뭔가 끊겼는데?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좀 그래, 여기. 뭐야. 아까처럼 얘네를 좀 계단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발리스타를. 그 이거 나중에 아까 근처에 있어서 그랬어요. 적들이 근처에 있으니까 안 지워진 거였어요.
또 오는데 너는 자 in attesa di ordini. Siamo in marcia. 여기 올라가자. 여기에도 불 화로 놔줘야겠다. Alcuni popolani stanno abbandonando il castello. 이렇게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여기다가 popolano si è dato al crimine, mio signore. 여기 이거 아머리. 근데 이게 이 무기 창고도 여기 근처에다 놔줘야 돼요. 그래야지 무기를 애들이 빨리빨리 갖다 놓는데 제가 지금 철 생산국이라서 갑옷이랑 검 같은 거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검 만드는 거. 건 만드는 건물 하나 짓고요. 아 아이고 참. 아이고 아이고 나 신경을 너무 많이 썼다. Se fossi in te non mi azzarderei a uscire dal palazzo, sire. 어떡하지? 벌써 망했는데? 내정이 망했는데요? 아 이거 오랜만 하니까 이게 아 자꾸 그 해야 될 거 안 깜빡했네 이거.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얘도 만들어야 되고. 범죄도 아유 그 어떡하지? Ho già firmato l'editto reale che sancisce la tua morte. Presto entrerà in vigore. 세금. 잠깐만 세금 세금. Oggi combattiamo per loro. 세금을 올려 주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복구하는 방법 그거밖에 없어 지금. 세금을 얘네들 줘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La quantità d'oro nei nostri forzieri è stabile, signore. La quantità d'oro nei nostri forzieri è stabile, signore. Un popolano si è dato al crimine, mio signore. Il popolo ti detesta, signore. 조금만 더 버텨주면 되는데 돈이 못 버틸 것 같은데? Le malattie decimano i popolani. 일단 이렇게 해서 저의 병사들 먹을 수 있는 기지를 여기다 미리 하나 만들어줄게. 인기도가 낮아져가지고 지금 다 백성들이 저를 떠나서 병사도 못 뽑고 이제 생산기지도 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인기도 21인데 Il popolo ti detesta, sire. 여기 다 차야? 그래야 아 근데 계속 왔다갔다 하네 뭔데도. 이거 지킬 수 있나? 이거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또? 위험한데? 왜 이렇게 잘하냐? 이렇게 잘하지 않았는데 이거? 아니 알라르미. 아니 기사 두 명 남았는데 지금. 아니 잠깐 위험. 예 잠깐만 이거 나 아 이거 졌는데. 아 다시 이거 잠깐만요 이거 질 것 같은데요. 얘네가 너무 많아요 기사가. 얘네가 되게 딴딴한 애들인데 고급 유닛인데 얘네들 이렇게 많이 온다고. 어 이거 암살당하겠다. 내 영주 암살당한다. 두 번째 암살당하는데 지금? 얘네들 좀 얘네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너가 혼자서 안 되나? 되게 강해요 영주가. 그래서 근데 얘네도 이제 아주 약한 고병들이 아니어서 졌네. 아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해서 4대4 팀전으로 해볼게요 그냥. 완전 어렵게. Il tuo castello ti attende. 다시 여기서 차근차근. Decidi la posizione del granaio, sire. Alcuni popolani stanno arrivando al castello. 초반에 너무 많이 졌다. 초반에 조금만 져야겠다. 내가 자꾸 무리하다가 죽는데 이거 일단은 둘 셋 일단 세 개만 짓고요 이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돌도 하나. 여기 하나밖에 못 짓네. 그래서 하나 짓고
일단 이걸로 버티고 나무도 너무 많이 졌어요 제가. Impossibile costruire in questa posizione, mio signore. 그리고 시민들을 이렇게 짓고요. 이거는 두 배. Il popolo ti ama, mio signore. 그 다음에 과일을. Ho conquistato un'altra terra. La mia rivoluzione continua. 이렇게 됐어. 이 정도면 초반 유지되고 오물 처리소. L'ultimo guerriero vicino, giuro che. 경비대원. 나는 경비대원을 처벌할 얘네를 먼저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법원을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다음에 벌을 줄 수 있는. 그다음에 운안 좋으면 사용해요. 여기 다 차면은 나중에 넣을 데가 없으니까 처벌할 도구가 없어서 남은 거에다가 처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명 걸리고 세 번째 걸리는 애들이 이렇게 운이 안 좋은 거야. 바로 사형입니다. 화형 할게요. 화형. 돈이 없네. 아, 이거겠다. 인두로 지지는 거 할까요 이거? 이거를 이렇게. 이 정도면 일단 초반 좋고. La mia rivoluzione continua. 아니 왜 왜? Le nostre spade sono al vostro servizio. Sire, guidateci voi. Serrare i ranghi. 바로 여기다가 성문. Un popolano si è dato al crimine, mio signore. 이렇게 만들어주고. Rivendico questa terra in nome del popolo del nord. 못 올라가 지금. 너 성벽을. Nuovi ordini, sire. 벌써 운이 오네? 여기다가 성벽 3개, 3칸짜리 이렇게 해서 3칸짜리. 아 너네 좀 잘하네. 어? 뭐야? 여기 누구 있니? 왜 안 지었.. 아 돌이 없구나. 아하 돌이 없네요. 밑에 시장이랑 금고를 만들어주겠다. 아 금고 안되고 시장 만들어서 자원을 좀 사야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초반은 자원이 없으니까 돌멩이 좀 사고 철은 좀 팔고. 야야야 저 뭐야 이건 또. Non credere che sia finita qui. La mia fredda ascia assaggerà il tuo collo prima della fine dell'anno. 어 그렇지 지원 병력 온다. Un popolano si è dato al crimine, mio signore. 이거 빨리 지워야겠다. 아 좀 튀어나왔어. Un'altra terra si è schierata dalla parte del bene. Arcieri pronti! Subito! 아니 이걸로 못 버텼냐 아까? 이거 원래 되게 세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초반에 거의 못 들어와요. 근데 애들이 많았나봐 병력이. 그 정도는 버틸 줄 알았는데 이게 못 버티네. 여기다 짓고 사거리도 엄청 길어서 이 발리스타가. 난 바로 지금 저기 내정은 지금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렇게 하고 병사를 바로 뽑아줄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보이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자. 그다음 공병으로 일단 버티는 거예요. Ai vostri ordini. 너네 여기 올라가. Arcieri in movimento. 너희는 i vostri leali arcieri. 초반에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아니 석궁병이 이제 일반 화살병보다는 확실히 방어력이 좋습니다. 대신에 사거리가 짧아요. 그리고 이제 화살을 쏘는 그 타이밍, 그 시간 딜레이가 좀 있어요. Il morale degli uomini è alto. Finalmente! Subito! 문 위로 올라간다. Signore, con piacere.
이 정도면 이제 초반 버틸 수 있겠지? 너희? 좋아. 그리고 다시 내정을 관리해볼까요? 이제 안정권을 찾았으니까 이제 슬슬 늘려줘야겠다. 산업 산업혁명 그럼 잠깐 이게 안되고 그치. 아 너무 든든한데? 이렇게 쓸까 했는데 좋아. 너희 믿는다. 아니 불안해서 이거 쳐다보게 되네. 자 여기서 여기도 유명도 2개 그 다음에 달구지를 하나 2개 그 다음에 철 생산국으로 만들 거니까 infilzata su una picca. Ottimo lavoro. Il clan Cloud allarga i suoi confini. Un popolano si è dato al crimine, mio signore. 그다음에 치즈 공장 중에서 치즈 공장을 잠깐만 인기. Il popolo ti venera, sire. 인기 아 치즈 공장을 여기다가 짓을까? 그 다음 밀농장을 여기다가 밀농장은 이제 빵을 만드시는데 빵이 진짜 굉장히 좋아요. 되게 빨리 얻을 수 있는 거의 무한대 꽃밭은 아니고 꽃뿐 이제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인데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이제 인구가 또 없네요. 인구가 un'altra terra si è schierata dalla parte del bene. 이게 인구가 원래 114명인가 104명까지가 최고인데 96명이 최대 제한이에요. 96 인구수가. 그렇다고 96명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병력은 한 300명, 400명 뽑을 수 있어요. 되게 많이 뽑을 수 있는 거죠. 스트롱홀드는 아 크루세이더는 더 많이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스트롱홀드가 좀 더 적게 뽑을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나무를 빨리 캐서 여기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다 뭐 좀 짓고 싶은데. Un popolano si è dato al crimine, mio signore. 교회를 여기다 지을까요 나중에? 왜냐면 교회도 이제 스트롱홀드에서는 아 크루세이더에서는 교회를 짓기만 해도 인기도가 올라갔거든요. 여러 개 지으면 여러 개 지을수록. 여기는 교회를 하나 지어야 돼요. 하나 짓고 그리고 그 기도를 줄 수 있는 그 횟수를 늘리면 이제 인기도가 올라가는 시스템이라. 근데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양초가 필요한데 양초도 또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는 좀 더 할 게 많아요. 뭔가 조금 건물 짓는 거 이런 건 축소가 됐는데 할 건 더 많아진 느낌이에요. 관리할 게 더 많아졌어요. 너무 좋다. 여기 딱 맞아. 그런 레고 맞추는 거. 자원이 이제 곧 폭주할 거거든요. 여기에서 일단 그 방앗간도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건물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밀을 가져다가 창고에다 가져다 놓고 이렇게 여기 지푸라기 가져다 놓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여기에는 방앗간을 만들어줘서 방앗간으로도 저걸 빻아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짓는다고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일꾼이 저기에 가서 이 지푸라기를 가져와서 여기다 놓고 빻고 이제 그 밀가루가 되면 그걸 다시 여기다 가져다 놓거든요. 그 밀가루를 또 다시 여기 빵집을 만들면 빵집에서 또 이제 수거해서 빵을 만듭니다. 그 빵을 만들고 다시 여기 곡물 창고에다 가져다 놔야 이제 식량이 채워지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죠? 실제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약간 얘네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창고에서 이제 멀면은 거리가 멀면은 아무래도 그 속도가 좀 느려지겠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점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쥐들도 많이 생기고 범죄도 마찬가지고 오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 또 이것도 더 늘려줘야 돼요. 빵집을 la mia autorità. Hai commesso l'errore più grave della tua vita e sarà anche l'ultimo. Impossibile costruire in questa posizione, mio signore. 이렇게 할게요. 아, 뭐 좀 애매해 지금 위치가.
Rivendico questa terra in nome del popolo del nord. 6개. 그다음에 호, 맥주도 마찬가지. 이게 호빠신데 이거를 여기다 두면은 맥주 양조장을 만들어서 술을 만들고 술을 여기다 갖춰다 놔요. 그럼 이제 그 술을 배급해 줘야 될 여관을 또 만들어야 돼요. 여관에서 이제 배급을 합니다. 거리가 좀 있으면 양조장 6개 정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술을 여기서 이제 호, 그러니까 여기서 호흡을 여기다 가져다 놓는데 얘네가 그럼 여기까지 가서 호흡을 또 가져와서 술 만들면 또 여기다 가져다 놓고 이래야 된다는 되는 거니까 되게 오래 걸리겠죠? 그럼 이제 여관을 만들어줘서 술 배급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인기도가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술을 제가 만약에 더 많이 만들면 배급을 눌려줘서 이렇게 인기도를 올릴 수 있어요. 지금은 초기라 이렇게만 하고 il popolo ti venera, sire. 맥주 기본적으로 4는 올려주거든요. 이렇게 4의 인기도를 올려주는데 il popolo ti venera, sire. Le scorte di cibo nel granaio sono esigue, sire. 급한대로 식량 잠깐 사야겠는데 당장 먹을 게 없어요. 고기 어딨지? 급한대로 식량을 먼저 구비를 하고 좀 있으면 식량이 폭주할 거예요. 빵을 지금 많이 만들어 놔서 기지를. Le nostre truppe sono state attaccate. 여기는 지푸라기를 지금 가져가죠. 이렇게 이렇게 빻아요. 올려서 이렇게 빠는데 이거 되게 디테일해서 이런 거 보는 맛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풍차로 바람을 이용해서 태엽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걸 돌려 가지고 여기다 이제 밀가루 벼를 빻아가지고 밀가루를 만드는 그런 디테일도 있고 여기 재고 쌓여있는 것도 볼 수 있고 금고나 이런 것도 이렇게 내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네가 작업하는 거 금고 관련한 거 무기 쌓여있는 거 이렇게 되게 디테일해요. 빵 만드는 것도 이렇게 자세하면 보일 수 있어요. 양조장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술을 만들어요. 이 술병 옮기고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 여기다 놓으면 여기 여관에서 이제 그걸 사용하는 거죠. 이 집 안에서도 뭐 움직이는 게 가끔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는데 그리고 되게 재미난 게 제가 하나 그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시민들의 마음도 읽을 수가 있고 그런 게 참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그 제가 세금 높이면 막 세금 높인 거에 따라서 얘네들이 뭐 무슨 불만을 표하기도 하고 come può essere? Vattene subito dal mio castello. 좋은 아침입니다. 뭐 이렇게. Buondì mio signore. 그래서 일단 여기는 식량은 괜찮은 거 같고 종교를 해줘서 연애를 하자. 일단 재료가 필요 없는 건 연애거든요. 연애는 여기다가 서커스단 예수가 길드를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이거 마상시합이나 이제 연극 극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마상시합이 확실히 더 좋아요. 좀 더 많이 이게 아마 이거 하면은 여기 왕관 이거 포인트도 올려주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세히 지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동상을 많이 만들어주면 왕관 포인트가 올라가서 더 고급 눈에서 많이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동상이 좀 비싸요. 250원. 지금 얘네 아주 잘 버티고 있는데 병사들을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걷긴 해야 되는데 il popolo ti venera, sire. 불안해요. 저 인기도가 딱 맞아서 세금을 올리기에는 좀 vediamo come te la cavi adesso. 내가 죽어 있었니? 아니네, 걷고 있긴 했네. il popolo ti venera, sire. 맥주백을 좀 올릴까요? un tesoriere si è dato al crimine, mio signore. Il popolo ti venera, sire.
범죄를 단절하기 위해 여기다가 한 번 더. 그다음에 독수리도 어디다 해놨지 지금 독수리? 여기다가 요쯤에 하나. 이렇게 바로 옆에다가. Impossibile costruire in questa posizione, mio signore. 너무 대놓고 저기 왕인데 있어. 요쯤에다가 하나. Impossibile costruire in questa posizione, mio signore. 집을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이제 막 맥스 이거 하나 더 지어주면은 인구수는 다 찰 것 같아요. 됐다.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이 제가 일꾼으로 고용할 수 있는 애들의 수인데 얼마 안 돼요 지금. 좀 물건을 팔아야겠는데 돌을 좀 팔자. 철도 일단 다 팔고요. 당장 필요 없으니까. 이게 세금으로는 사실 되게 미세하게 얻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자급자 쪽을 할 수 있는 이런 생산 품목을 팔아가지고 이제 버텨내야 돼요. 그게 훨씬 뭐 이거 하자. 마당시약을 이렇게 해서 할까요? 이렇게 마당시약을 가운데다 딱 해주고 이 주위로 이렇게 멋있게 아이고 아 이거 또 잘못 만들었어. Impossibile costruire in questa posizione, mio signore. 공문하고 있어요. 이렇게 디테일을 볼 수 있어요. 원래 이게 빨간색으로 빛났거든요. 그리고 뭐 화형하는 것도 있고 단두대도 있는데 그런 거 이제 화형 같은 경우에는 화형을 하면은 막 애들이 막 몸을 막 빗고 왔는데 제가 뭐 그래픽 뭐 만지고 나서부터는 그게 안 돼요. 갑자기 버그인지 뭔지 갑자기 그게 연출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 발광했거든요. 진짜 다양한 것처럼. 그게 없어졌어요. Impossibile costruire in questa posizione, mio signore.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멀리다 지어주면 양초를 여기서까지 가져 옮겨야 돼가지고 여기 나무를 다 치워주면 여기다가 지을까 교회를 생각 중입니다. 연회는 인기도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아요. 이게 연회를 열 때만 일시적으로 유지가 돼서. Anche se ho perso questa battaglia, molto presto sarà fatta giustizia. 공급 좀 더 해줘.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해줘도 되고 공급을 좀 더 늘려주고 식량이 좀 많이 쌓였으니까 더 늘려주고. 마우스를 바꿔야 되나요? 자꾸 두 번씩 눌러. La quantità d'oro nei nostri forzieri è stabile, signore. La quantità d'oro nei nostri forzieri è stabile, signore. 연애 때문에 지금 못 빠지면 한 3 정도. Un popolano si è dato al crimine, mio signore. Il popolo ti venera, sire.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안전권 찾았어요. 완전히 안전권을 찾았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로 만들어질 것은 제가 일단 생산을 철을 하고 있으니까 강철검이랑 강철갑옷을 만들고 싶은데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철 생산국이라. 근데 이게 자리가 없네. 철도 이제 여기서 가져와서 옮겨서 해야 돼서 거리가 멀면은 되게 이게 저장고 위주로 이제 산업 같은 걸 다 지어줘야 돼서 이게 좀 까다로워요. 점점 이렇게 다 지을 게 다 채워지면 나중에 다른 애들 마지막에 지어진 애들은 끝에서 지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저장고를 마음대로 지을 수 없어요. 무조건 처음에 제가 지었던 그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서 붙일 수는 있는데 그냥 다른 데다 지을 수 없어요. 이거 추가로 지을까? 여기 약간 공연장처럼 이렇게 만들자. 둘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Un popolano si è dato al crimine, mio signore. 사냥꾼 좀 만들까요? 이걸로 식량 좀 더 벌자 이걸. Impossibile costruire in questa posizione, mio signore. 그다음에 영주의 식탁인데 영주의 식탁 이거 해주면 아마 명예 포인트가 올라가나 그럴 거예요. 영주한테 좀 더 많은 영주가 좀 여행을 지킬 수 있게 영주의 침실을 지어줄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영주가 여기 이제 가족들이 생깁니다. 영주의 가족 아내도 생기고 아이들도 생기고요. 근데 되게 디테일한 게 여기 영주 침실도 이렇게 보여요. 영주 부인이거든요. 여기 침실도 보이는데 막 영주 부인 막 이제 영주가 여기 막 찾아가면은 막 이제 막 침실에 이제 침대에 딱 올라가고 이제 막 커튼 쳐지면서
막 그런 묘사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있다가 이제 막 연애도 펼쳐질 텐데 좀 이따 한번 볼게요.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연애 같은 거를. 여기다가 지금 이제 영주의 부엌을 만들어주고 presto entrerà in vigore. 여기다 만들어줄까? 뒤에다 만들어주자. 이렇게 해줄게. 영주의 부엌에서는 여기에서 모인 재료를 창고에서 가져갔던가? 여기까지 안 갔던 것 같은데 바로 부엌으로 가져갔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나요? Buongiorno, vostra grazia. Un popolano si è dato al crimine, mio signore. Portatemi la testa di quei bastardi. 이따가 infilzata su una piccola. 오리, 영주 오리 고기 농장이랑 그다음에 야채 농장, 야채 밭이랑 채소 밭이랑 오로지 영주만을 위한 농장이에요 다. 그다음에 돼지 사유, 돼지고기 먹어야지. 그리고 두 개 괜히 졌나? 하나만 진짜 하나씩만 지을게요. 그냥 포도주, 포도주 만드는 양조장. 양조장이 두 개예요. 영주만을 위한 포도주를 위한 양조장, 일반 시민들을 위한 양조장. 이쯤 하면 지을 만큼 다 지은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지을 게 없네요. 아니 무기 개발, 무기를 못 만드네. 지금 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나중에 여기 있는 이 시민 집을 여기로 다 옮겨주고 여기다가 갑옷이랑 그런 거 만드는 거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주는 아이템 무기들도 이렇게 만들어주죠. 기사는 되게 아 정말 여기 연애한다 연애. 그 처음에 코스가 있어요. 코스 요리가 있어서 처음에 이렇게 닭다리만 주는데 좀 지나면 이제 포도주랑 막 이런 게 나옵니다. 어, 여기 뭐 효과 보이는데? 이렇게 안에서 뭐 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재밌어요. 보는 재미가 있어요. 식탁에서 이제 애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여기다 바치거든요. 가져온다 음식. 이렇게 만들어서. 어 여기 양주병 가, 저기 와인병 가져간다. 가까이 볼 수 있는데 돋보기 눌러서 이렇게 맛있게 먹으라고. 이 고개사들도 와가지고 여기 연주하고 있고 막 이런 디테일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몰입도가 있어요 약간. 이 빠르게 전개되는 전략 게임이 아니면 전투에 아예 집중되어 있거나 막 그런 전략 게임이 아니면 몰입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이 분위기, 이 분위기에, 배경적인 분위기에. 근데 이거는 막 이런 묘사가 많은 되게 재밌어요. 진짜 이거 생존가 보면 살아있는 거 같아. 불안한데? Il nemico sta demolendo le nostre strutture. Un popolano si è dato al crimine, mio signore. Rivendico questa terra e il nome del popolo del nord. Qui da qua, che, 저기 뭐야, 이런 거 어떻게 짓더라 이거? 오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Non puoi costruire così vicino al nemico. 이거 그냥 깔자. Non puoi costruire così vicino al nemico. 아, 자리가 안 되나 봐요. Impossibile costruire in questa posizione, mio signore. Non puoi costruire così vicino al nemico. 이렇게 딱 지으면 이거 딱 풀면 돌멩이 던지는데 여기는 애들이 안 올 거야. 기사가 나가야겠다. 위험하다. La via è impraticabile. 성문 닫혀가지고 못 나가야 하는데. La via è impraticabile. La via è impraticabile. In battaglia.
지금. 선호 스타타 스콤피타. 기사들을 여기다가 좀 배치 좀 해야겠어요. 기사들을 subito dal mio castello. 아, 여기 넘을 수 없게. 일단 밖에다가. Un popolano si è dato al crimine, mio signore. 네 명이면은 완전 막강하거든요. 여기 장군 네 명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는데. 약간 여포가 네 명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여포 네 명. 여기다가 그다음에 이제 왕궁을 좀 약간 왕을 호위할 수 있는 기사를 좀 만들어서 여기 안에 더 넣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왕 어디 갔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순찰도 해요. 이렇게 그다음에 나중에 교회를 지어주면은 거기 가서 기도도 합니다. 두 명은 밑에 있고 두 명은 성벽 위에 있고 이렇게. 이제 요렇게 해서 나중에 만약에 얘가 전방에 있었으면, 동맹국이 전방에 있으면 이제 이렇게 기사들을 여기도 이제 파견 보내서 이제 왕을, 여기 있는 왕을 지켜줄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재미도 있어요. 또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지었네 이거 성을. 한번 볼까요 상대방 어떻게 지었는지. 어, 얘는 좀 괜찮은데? 얘네도 뭐, 얘는 좀, 근데 입구가 너무 넓다. 여기 성벽 문, 성문도 아니고 약간 뚫려놨네. 이거 이제 맵을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제 나무나 이제 여기 폭포 이런 것도 다 만든 거예요. 여기 나, 이제 움직이는 여기 뭐 늑대나 새 이런 거 다 만든 겁니다. 여기 보면 막 소리 나는데, 동물 소리 나는데 이런 것도 스피커 달아줘야 돼요, 맵에다가. 여기는, 여긴 약간 야만인족이라, 여기 야만인 왕인데, 얘가. 어, 도끼를 들고 있나? 너는 내가 꼭 잡아야겠다. 여기도 야만인이네. 야만인 세력. 그 다음 여기가, 여기가 여왕의 세력인가? 여기가, 왕 어디 갔어요? 이렇게 왕이 뭐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거든요? 상대방 왕이. 아, 여기 안에는 못 보나 보다. 원래 크루세이더는 볼 수 있었는데. 여기는 안 되나 보네. 이게 여기는, 와, 얘네 좀 세 보인다. 얘네 좀 힘들겠는데요. 얘네 누구야? 망치. 망치가 개였나? 그 약간 저 바바량 아니네. 얘가 걔구나. 아, 이게 왕이 안 보이네. 어, 이게 윌리엄, 동맹국이라서 이게 윌리엄 왕이 뭐하고 있는지 보시네요, 이렇게. 제가 지금 지키고 있는 왕이죠. 이게 나중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여기 안에서도 막 싸우고 막 난리 나니까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머리 한쪽으로 넘긴 거. 어, 스타일이 굉장한데? 일단 이렇게 보고 중앙에는 이렇게 산을 만들어놔서 중앙은 못 가고 이렇게 양 사이드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일단 이렇게 해서 얘 지금 뭐하고 있니? 이렇게. 어? 여기 뭐하고 있다. 실 저기 저거 하고 있다. 뜨개질하고 있다. 여기는 잠깐 쉬고 있네요. 여기는 그거죠? 주방장님. 여기 애들이야. 애들이 일을 하나봐. 여기는 아이들이 일을 하나봐요. 여기 오리 키우고 있고. 오리 여기 물고기 재배구나. 여기 물고기 야채.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이 포도주를 이제 이거를 이제 만들 때 애들이 발로 막 만들거든요. 나오겠다. 그러니까 원래 발로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마치 왕이 먹을 건데 되게 왕이 먹을 커피잔에 약간 침 뱉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Vediamo come te la cavi adesso. 그런 묘사가 아닌가.
여기 완전 난리 났네 지금. 춤추고 난리 났어요 지금. 저렇게 연애가 베풀어지면은 방금처럼 이렇게 왕관 포인트가 쌓여요. 이거의 효과는 왕관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죠. 요게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어요. 여기 범죄 얘는 과연 어디 들어갈까? 아 여기 들어가겠네.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판사한테 재판을 받고요. 그럼 이제 재판을 다 받으면 여기에서 이제 관리자가 나와서 얘네를 딱 데려가서 여기다 가두는 거죠. 이런 디테일. 너 바로 여기 들어갔네? 그것도 만들어 볼까요? 화형이나 단두대도 만들어 볼까요? 이거 하나 빼고 화형식 단두대. Un popolano si è dato al crimine, mio signore.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뭘 만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원래 빨간 화로가 이렇게 빛이 나는데 그게 없어졌고. 일단 요거를 이것도 치워줄게요. 이거 됐다. 이제 오는 애들은 화형 아니면 단두대입니다. Le nostre truppe sono state attaccate. 얘들도 원래 약간 뭐 춤도 추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한 명 또 온다. 이럴 때가 아닌데? 나 지금 여기 이제 신호를 써야 되는데. Il nemico sta demolendo le nostre strutture. 한번 볼게요. 얘는 과연 뭐에 처해질지. 저는 주로 이제 제국병사 사용할 때는 여기 스워드맨이랑 이제 영웅 느낌으로 해서 여기 기사 몇 명 뽑아가고요. 거의 얘네로 도배를 하거든요. 군병은 잘 단두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는 약간 이게 더 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꽤 없어졌어요. 제가 뭐 건드려가지고 단두대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화형 바로 볼게요. 이거 없애요. 여관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유흥거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이렇게 스위치에서 비틀비틀 거리는데 이제 국민들이 일을 좀 게을리합니다. 이제 막 되게 평화롭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스트롱 크루세이더가 그랬거든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다 기본적으로 깔고 가자. 그냥 아직도 안 죽었죠, 얘네 기사. La mia spada è vostra. Seguo il vostro vessillo.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제 나온 지 되게 오래된 게임에도 불구하고 토탈워처럼 모션이 하나만 된 게 아니에요. 군잡도 되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야 되고 칼지도 하고 방패로도 치고 여러 가지 찌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막 칼로 막 치면은 한 가지 동작만 하고 그랬는데 전략 게임이 이때 나온 시점으로 여기는 다양하지. 대기되다가 찌르기되다가 좀 많은데? 얘네 네 명이면 이제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얘네 네 명으로. 얘네가 더 세서 얘네보다 훨씬 세서. 요즘 피해야 돼. 얘네가 있으니까 상대방 기사인데 너무 많네. 근데 얘네가 너무 많긴 하다. 한 명 죽을라네. 이제 기사 다음으로 센 유닛이 얘네여서 얘네들도 만만치않아요. 그리고 이제 방패에 이렇게 각자의 이제 깃발을 새겨놓는 게 이게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드래곤이라서 드래곤 이것만. 그리고 얘네는 뭐지? 얘네는 약간 성인 독수리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전쟁을 좀 준비해볼까. 아 이거 자원 다 짰구나. 아닌가? 이제 세금 안 걷어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얘네도 엄청나요. 식량도 지금 폭주하고 있죠?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도피 라지오니 조이 트리포디오. 세금 더 올려줄 건데. La quantità d'oro nei nostri forzieri è stabile, signore. 그다음에 돈을 지금 9,000원이나 했어요. 되게 많은 거예요. 나무를 빨리 좀 걷어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인부가 4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얘네가 다 쓰면 안 되고
제가 병사들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병사도 4명밖에 못 뽑아, 그러니까 4명씩 뽑아줄 수 있는 건데 이게 얘네를 딱 4명, 지금 현재 4명이 쉬고 있잖아요. 이렇게 4명을 뽑아주면 servono altre reclute. 좀 있으면 이제 4명이 또 찰 거예요. 제가 만약 여기서 농 이제 일꾼을 만들어 주게 되면 일꾼은 거의 고정이라서 이제 일꾼 만약에 두 개를 줘줬다 여기서 두 명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병사 뽑을 때 두 명씩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병력을 모으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두 명씩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제 생각을 해서 해야 돼요. 술집에 지금 이게 술집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사람이 들어가야지 여기에 내부가 보여요. 사람이 없으면 겉에 표 이렇게만 보이고. 지금 이렇게 해서 조금씩 4명씩 그냥 모아볼까요? 지금 더 지어주고 싶은 것은 일단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만들게 되면 몇 개는 줄여줘야 되고. 맥주 공급이 좀 원활하지가 않네 이게. Non tollererò la tua insulsa presenza un secondo di più. 아, 주인 감옥 갔어. Preparati a combattere. 방금 아까 술 마셨던 그 사람 있었잖아요. 걔가 이제 여관 주인이었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감옥 간 거 아닌가 싶은데. Quanto vorrei ubriacarmi. 돌아왔네. Come tutti gli altri. Su di me la birra non ha. 술 취하는 분들 이렇게 술 취한 말투로 말하죠. 나무를 지금 더 지어줄까 하는데 병사를 그러면은 두 개씩 기능하자. 좀 힘들겠지만 두 명씩. Servono altre armi, sire. 돈이 많으니까 지금 이제 무기를 만들기보다는 La quantità d'oro nei nostri forzieri è stabile, signore. 무기를 사는 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사는 거. 이거 안 쓸 거니까 얘는 철퇴 버리고 창도 버리고 얘도 팔고 다 팔고. 이제 강철 갑옷이랑 100개 정도 강철감 100개 정도 이렇게 사고요. 여기 랠리 포인트를 어디다 찍을까요? 여기다 찍을까? 성 밖에다 찍을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Sì, signore. 여기서는 이제 강제 공격 어택 그런 게 없어요. 단축키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홀드 포지션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제자리에서 주위에 오면은 바로 이제 사거리에 들어오면 공격하는 건데 이 근접병들 같은 경우 이거 하면 되게 안 좋은 게 얘네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적들이 여기로 지나가면 안 때려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사거리가 되게 짧아서 얘네는 항상 번개고요. 자동 추적을 해줘야 근처에 오면 알아서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combatteremo con ardore. La storia ci attende. 아, 그거 만들어 줘야 되네. 기마 아니 저기 엔지니어랑 아, 근데 인구가 없는데. 얘네 또 지금 여기 한 명. Sono tiranni come te che hanno violentato l'anima di questa terra. 지어주면은 더 이상 이제 없는데 병력 저기 사람이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 아니 얘네는 소용모가 안 되나 봐요. 쟤네 괜찮나 보네. 두 명. Servono altre reclute, sire. 여기는 뭐 사람 인구수랑 상관없구나. 이 운동단 하나 만들어 줘야 돼. 운동단. Servono altre reclute, sire. E marcia? Cosa desiderate, signore? 이 건물 단축키는 안 돼서 servono altre reclute, sire. 불편하긴 한데. Servono altre reclute, sire. Servono altre reclute, sire. servono altre reclute, sire. 용병단을 하나 여기다 만들어 가지고 기마 그러니까 궁병은 이제 용병단으로 활용할 거니까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깃발을 이거는 스트롱홀드에서는 아 크루세이더에서는 얘네 둘이 완전 사기였거든요. 얘네 둘만 있으면 모든 제압이 가능했어요. 모든 적들을 다 선멸할 수 있었는데 여기도 약간
Sono stata sconfitta. Chimaguzzo가 좀 안 좋아졌어요, 여기서는. �attene subito dal mio castello. 얘는 그대로 좋은데 암살자는 그대로 좋거든요. Servono altre reclute, sire. 그럼 제자리 홀드 포지션 하자. 이게 안 되겠다. 너무 자꾸 앞으로 나간다는 거. 일단 우리 군사를 요만큼은 뽑고 이제 공병부터 뽑아줘야겠다. Servono altre reclute, sire. Il nemico sta demolendo le nostre strutture. Servono altre reclute, sire. Le nostre truppe sono state attaccate. Servono altre reclute, sire. Servono altre reclute, sire. Anche se ho perso questa battaglia, molto presto sarà fatta giustizia. Il popolo ti ama, mio signore. 세금을 이제 좀 낮출까요, 그냥? La quantità d'oro nei nostri forzieri è stabile, signore. 또 음식은 와 계속적으로 계속 쌓이네. 그리고 맥주가 소비 좀. Un popolano si è dato al crimine, mio signore. 그리고 연애 이 정도면 되고. La quantità d'oro nei nostri forzieri è stabile, signore. 안 낮춰도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슬슬 이거 팔 때가 됐네. 다 팔자. 돌은 이제 필요 없어서 팔기만 하면 돼요. 얘도 필요 없어요. 무기 살 거니까. Servono altre reclute, sire. 2명씩 뽑으니까 얘 진짜 오래 걸려요. Servono altre reclute, sire. 여기 마을들이 이렇게 마법관 생기는데 이제 왕이랑 여기 영주랑 이제 여기 기사들만 기사들만 말을 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누르면 이렇게 말 타는 표시가 있어요. 마운트 홀스 누르면 이제 말들이 뛰어와요. 자동으로 이렇게 저렇게 타게 되죠. 기동력이 좋아져요. 여기는 이제 영주도 얘도 탈 수 있습니다. 아, 일단 빨리 모아야겠는데? 빨리 모으고 바로 이제 쳐들어갈게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모았거든요? 제가 이게 다 인구수 병력 다 뽑은 거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모았어요. 여기서 아마 조금 더 한 요만큼 더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최대 인구치는. 지금 기사들이랑 이제 왕을 좀 이제 데리고 가볼까요? 전투에 왕도 한번 출전시켜볼게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배치도가 있어요. 그래서 디펜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cavalli in cerchio. 만약에 여기 왕이 있으면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막 보호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Le nostre truppe sono state attaccate. 얘네는 이제 스트롱홀드 때부터 이렇게 자동으로 공격을 해서 그런 점이 좋은데, 근데 여기에서는 자동으로 공격하는 그 사거리가 좀 짧아요. 크루세이더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길어가지고 얘네가 완전 좋았어요. 사기였죠. 좀 짧습니다. 대신에 근접병한테 엄청 약해서 얘네들 붙을라 그러면 도망가야 돼요. 이렇게 많은 수가 때리는데도 안 죽잖아요. 얘네 그만큼 엄청 세거든요. 자, 여기 왕을 영주를 아이고 이거 말을 태워서 출전을 해보겠습니다. I nostri destini sono intrecciati. Un'altra terra si è schierata dalla parte del bene. 말이 뛰어올 텐데 어디 갔지? 아, sono stata sconfitta. Come può essere? 이렇게 해서 공격하는 번개, 근접은 번개 눌러주는 게 좋아요. Cavalieri arabi al galoppo. 먼저 저 여기부터 칠게요. 이쪽 여기 입구가 뚫려 있어서 굳이 공성병 안 와도 돼요.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거 막 직사각형으로 모였으면 좋겠는데. Cavalieri, istanziatevi. Le nostre truppe sono state attaccate.
Le pianure tremeranno. 거기 있는 야생 늑대들도 저희를 때리기 때문에 얘네도 잡아야 돼요. 어떡하지 그러면. Galopperemo sulle ali del vento. 여기 가서 이제 그 전초기지 같은 거를 점령해 주고 갈게요. 여기도 이제 봐야 될 게 있는데 저도 점령을 해주면 이제 여기서 제가 세금을 받듯이 자원을 제가 받을 수 있는데 잠깐만 너네 가면 안 돼. 와 너네 뭐야. Anche se ho perso questa battaglia, molto presto sarà fatta giustizia. 되게 세네. Credo sia giunto il momento di ritirarsi. Non serve a nulla morire in questo luogo. Fratelli, muoviamoci. 치우고 저는 이제 사냥꾼을 하고 싶어요. 늑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사냥꾼은 늑대도 사냥해서 다 치울게요. 그리고 이 늑대 사냥터로 만들 거예요. 사냥꾼의 impossibile costruire in questa posizione, mio signore. 그럼 이제 고기를 엄청 모을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인기도가 제 본진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인기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여기 만약에 돌이나 철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만약에 제 본진에 돌이나 철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전초 기지 같은 곳에 이제 돌이나 철이 있어요. 그걸 또 이제 캐가지고 제 기지에 이제 옮겨줄 수가 있겠죠. 옮기는 방법은 이제 요거 마차 같은 거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 지어줄 수가 있는데 여러 개 지어줘서 보시고 여러 개를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자원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여기 만약 고기가 지금 쌓였잖아요. 5단위 단위를 정해줄 수 있는데 10단위로 해서 대충 5단위로 해서 얘를 이제 눌러서 싱글 눌러서 제 이제 성 딱딱 눌러주면 고기를 제 성에다 운반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제 것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5번 눌러서 싱글 눌러서 싱글 해야지 각각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동료 성에 이렇게 찍어주면 이제 동료한테 대접을 해줍니다. 동료한테 받쳐주는 거죠. 여기만 50씩 다시 단위를 한 50씩 indica la frequenza delle spedizioni. 저한테 주면 i beni sono stati inviati, mio signore. 50개 식량을 저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Scegli i beni, sire. Scegli i beni, sire. Indica la frequenza delle spedizioni. I beni sono stati inviati, mio signore. Il nemico sta attaccando un nostro territorio, mio signore. 이쪽 성인데 성을 굳이 부술 필요는 없는데 돌아가게 되면 제가 좀 손해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여기가 여기 군병들이 있어서. Spronare i cavalli. Un popolano si è dato al crimine, mio signore. Avanti! Al galoppo. 기사 17명이면 여기 가능하지 않을까? Rivendico questa terra in nome del popolo del nord. 얘네가 손실이 엄청 클 거거든요. 그럼 일단 기사를 먼저 이 보병들을 단단한 보병들을 먼저 투입하고 이제 이 화를 내성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공병들은 기마부분 때는 되게 약해요. 그래서 얘네가 자 들어가요. 기사를 손대면서 주위의 시선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공병들이 주위에서 표적이 안 됐을 때 들어가는 거죠. 아 애들 너무 많아서 기사들도 쓰러지는데? 아 왕이 있지 참. 왕 저 뒤에 있다 다행이다. 깜짝 놀랐네. Il nemico sta attaccando un nostro territorio, mio signore. Ci uniamo alla caccia. Attaccheremo da cavallo. 군병들 다 잘라졌어. Un popolano si è dato al crimine, mio signore.
왕만 좀, 왕 조심해야 돼요. 왕 죽으면 끝입니다. 아프레타레 일 파소. 카발리에리 아라비. 여기 배치를 좀 바꿔야겠어. 길게. 인 바탈리아. Il nemico sta attaccando un nostro territorio, mio signore. Le pianure tremeranno. 누가 손이야? 얘네 둘은 편인데 같은 편인데. Galopperemo sulle ali del deserto니까 좀 이쪽으로 들어가. 그렇죠? 얘가 자꾸 손에 사거리 엄청 끼는 거죠? 망을 바로 표적 삼아서 왕 어디 갔니? 얘네 정도면 왕을 암살할 수 있을 것 같아. Le nostre truppe sono state attaccate. 오 잠깐만 이 더 깔았어 얘네. 왕 어딨어? 아 괜찮다 얘네. 지금 가면 안 되는 거야? 왕이 말 탄 상태 여기 있다. Il nemico sta attaccando un nostro territorio, mio signore. 왕은 여기 가만히 있어. 여기 가만히 있어. 지금 좀 위험해서. 얘네 때 같은 편이라고 지원을 계속 온단 말이야 얘가. Vattene subito dal mio castello. Il lord è sotto attacco. 약간 이 여왕이구나. 손실이 좀 있어. 여기도 좀 이렇게 공병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그냥.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제 진영이 돼서 이제 여기 거 개발해서 저한테 옮겨줄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개발하기는 조금 적게. 방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아 잠깐만 저게 또 나의 대역이네. 아반차레 인 마르차. 일단 후퇴. 사거리가 엄청 길네 이게. 너무 길다 얘가. 저 어디까지 쏘는 거야 너네? 아니 어디까지 쏘는 거야 이게. 이럴 때는 또 맞받아 쳐야죠. 이제 공성 같은 공성으로. Non puoi costruire così vicino al nemico. 뭐야? Come possiamo aiutarvi? Genieri al vostro servizio. Cosa desiderate? 이거 사거리가 엄청 길거든요, 이 공성이. Qual è il piano? Un popolano si è dato al crimine, mio signore. 이것도 못 때리네. I nostri stalloni sono rapidissimi. Le nostre truppe sono state attaccate. Strumenti pronti. Al vostro servizio. Diteci cosa fare. 포지션에. Quando si lavora. Posizione assegnata. Signore? 제가 인구수가 적어서 하나씩 제가 지금 뽑는 이유가 인구수 때문에 많이씩 못 뽑아요. 얘네가 하나 뽑을 때마다 인구가 세 명이 들어가는데. Vostra altezza? In attesa. 여기를 굳이 안 들어가고 이거 주류소를 던져가지고 여기 다 바이러스로 감염시켜서 초토화시킬 수도 있긴 하거든요. 되나 지금 소가 치즈 농장을 지어야지 이 소를 살 쓸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소 날리죠? 소 날리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를 진짜 병력으로 투입시킬 거면 이 소 던지면 안 되겠죠. 제 병사들도 맞으니까. 아 얘 때문에 지금 막고 있네. 얘가 명중률이 되게 안 좋아요. 멀리서 때릴 수는 있는데 명중률이 많이 안 좋아요. 이거를 questa terra e in nome del popolo del nord. Le nostre truppe sono state attaccate.
nemico sta demolendo le nostre strutture. 던져줘야겠는데? 바로. Come possiamo aiutarvi? 불을 또 던져주면 여기다 불을 붙일 수가 있어서 맞지만 않으면 되는데. 이 magazzino è pieno, mio signore. 좀만 더, 좀만 더. 그렇지, 여기 닿는 게 지금 잘하고 번지거든요. 불 공격을 할 수가 있어. 여기 또 뛰어들면은 다 타죽거든요. 그 병사들은 조심해야 돼. 어찌 combattiamo per l'onore dei clan. 진짜 안 맞는다. Un popolano si è dato al crimine, mio signore. 불 공격 한 번. Un magazzino è pieno, mio signore. 여기다가 불 공격. 얘가 저랑 적인데 지금 제가 있는데 저를 무시하고 그냥 바로 여기로 돌치는 거예요. 나이스. 이렇게 해주고요. 근데 저기 이게 투석기가 이렇게 던질 때 제가 여기 병력을 투입시키면 제 병력도 이 투석기에 많아죽거든요. 그래서 병력을 한 요정도 움직 요정도까지 이동시킨 다음에 바로 투석기는 여기 있는 이거 방패 눌러서 해체해줘야 돼요. 자, 프라텔리, muoviamoci. 또 만들었어. 이 주위에 제가 근처에 없으면 이렇게 표적이 돼. Guardate quanto siamo veloci. 이것도 안다고 못 때리거든요. 또가 나오면 때릴 수 있어. Ci uniamo alla caccia. Procediamo. 야, 나 왔는데 이걸 또 지워버린다. Attaccheremo da cavallo. 너무 손해가 큰데. Cavalieri arabi, al galoppo. 바로 성문 열렸으니까 바로 가자. Avanti. Un popolano si è dato al crimine, mio signore. 여기서 병사를 다 잃더라도. Abbandoniamo il servizio. Il magazzino è pieno, mio signore. 다 들어가자 여기. Affrettare il passo. Le pianure tremeranno. Galopperemo sulle ali del vento. Cavalli al galoppo. 왕만 적으면 되니까 어차피. 나의 왕은 피 아주 좋아. 여기 들어가서 왕만 적으면 되니까. 어딨냐? 여기 있네. 딱 걸렸어. 올라가거든요. 얘도 얘가 여왕이구나. 아까 걔는 여성 그 공주였죠? 영주였고. 얘가 진짜 여왕이었어. 됐어, 얘만 잡으면. Le nostre truppe sono state attaccate. Siamo i più veloci. Non mi inginocchierà mai dinanzi a te. 아, 이 맛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해서 점령해 가는 맛. In battaglia. 자, 이제 돌아가자. 이 한 세력 끝났다. I nostri stalloni sono rapidissimi. 잠깐 이 본진으로 잠깐 가서 이동을 해서 병력을 조금 모아서. Avanti, in marcia. Nessun viaggio è troppo lungo per noi. 그냥 바로 여기를 칠까요? 여기가 좀 강하거든요. 여기 얘네가? 얘네가 아닌가? 얘네가 좀 야만인인데 성이 되게 약해서 이거 금방 밀어요. 이제 오기가 좀 괜찮아요. 여기 왕 있죠? 오니카 왕은 지금 뭐하고 있나요? 얘 발전을 그렇게 모르겠네. 얘는 이제 컴퓨터마다 어쩔 땐 잘할 때도 있고 어쩔 땐 못할 때도 있어요. 너무 안전한데 여기 지금. credo sia giunto il momento di ritirarsi. 일단 사정. Non serve a nulla morire in questo. 지금 작업을 다 중단하고 있는데 창고가 꽉 차서 팔아줬어요. 제가 너무 멍 때리고 있어서 팔아주자마자 일꾼도 움직이죠. 병력 모으는데 한 세월이거든요. 잠깐 병력 좀 모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병력 어느 정도 모았거든요. 지금 자원은 다 써서 모았는데 최대치는 아니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제가 요번에 이제 그 암살자로 등용했어요. 근데 얘가 진짜 좋은 게 이제 성벽이 있어도 성벽을 부수지 않아도 이 성벽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밧줄 이용해서. 그래서 쟤네를 등용했는데 한번 그렇게 해서 암살을 시도해볼게요.
근데 여기가 좀 많이 버거워 보이거든요. 암살을 시도해서 아니 성벽을 넘어가도 쟤네가 암살자가 세긴 한데 여기 기사가 두 명이나 있고 영웅급 기사가 두 명이나 있고요. 그다음 여기 좀 강한 기사 이렇게 있고 이 안에 또 누가 있는지 몰라요. 게다가 이제 공수들도 있어서 왠지 지금 사실 실패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대로는 실패할 것 같은데 우선 부대 지정 좀 해주고 1번 기사 지금 마을 전투 한번 치러가지고 마을 지금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마을 다 내린 상태라 영주 어딨어 영주 마을 태워주고 기사가 다 기사원에 다 살았네요. 어떻게 된 게? 되게 큰 전투를 치렀는데 기사가 저 한두 명은 죽었을 줄 알았는데 다 살았어요. 엄청 강한 거죠. Un vinaio si è dato al crimine, mio signore. 한 명 못 탈 것 같은데? 탈 수 있나? 되겠다. 그래서 기사 말 태우고 자 이제 두 번째 세력을 점령하러 갑니다. Fratelli, muoviamoci. Come il vento. Guardate quanto siamo veloci. Non ci sentirà nessuno. 보라색 얘네들 Le nostre truppe sono state attaccate. 아 이게 참 걸음이 이게 부대 지정을 하면 이제 이 얘네들 속도에 맞춰서 걷기 때문에 속도가 다 느린 거거든요. 얘네만 따로 빼주면 아반테! 알 갈로포! 소비토! 잡아주고 스프로나레 이카발리! 왕이 여기 껴 있네. 차라리 왕을 진짜 저기다 집어넣을까? 네. 왕이 여기 있어요. 저기 영주가. 얘네가 아반테! 지우니아모 알라 카차. 얘 우리 팀 컴퓨터 되게 잘한다. 여기 거점 구역 다 우리 팀이 먹었어요. 나오면 바로 저게 가능한데 여기인데 이게 암살자가 여기 넘어가도 얘네를 버틸 수 있을지가 이거 되게 많이 나오네. 아 좀 불안한데 이거 그냥 성을 어떻게든 부숴야겠는데요. 이쪽 성은 어떻게든 한번 도전해볼만 하거든요. 여기는 그리고 방어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여기는 일단 입구부터 여기가 좀 이제 피곤해지니까. 알갈라포. 바로 여기다가. 런티. 아이고. Che dobbiamo colpire? Strisciamo come serpenti. Genieri al vostro servizio. Cosa desiderate? Subito. 여기 한 8개 정도 놔줘야 됩니다. 8개. Qual è il piano? Strumenti pronti. Al vostro servizio. In marcia. 아, 위 날짜가 있다. 이제 봤네. 날짜가 있었네요. 날짜도. Ci muoviamo. 위에 여기는 봤는데 이걸 안 봤네. 날짜가 있는 걸 못 봤네. Diteci cosa fare. 되게 오래 했는데 날짜를 지금 처음 봤어요. Vostra grazia? 그럼 숫자가 막 10월 1000 와 이게 날짜였고 1090년이면 잠깐만. Quando si lavora? 1090년이면 우리나라랑 거의 저기 Come possiamo aiutarvi? 저기 고려 시대? 삼국 시대가 끝나고 이제 고려 시대 때인데. Genieri in movimento. Genieri al vostro servizio. Oh mio potente signore. 1 2 3 Il mio cavallo è un fulmine. 4 자, 가자. 때려부수자. 사거리가 엄청나요, 이게. 그렇지. 아니, 여기 들어갔을 때 얘가 문제야. 저 발리스타가 너무 아파서. 완벽히 성문만 부순 다음에 이 안에다가 불을 지를 거예요. 그래서 저 기사들을 좀 체력을 달게 한 다음에 안전하게
내 병사들은 제 병사들은 소중하니까. 소비토. 여기다가 수비 준비해. Cosa desiderate? 일단 한번 보내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보내다가 여기서 갑자기 적들이 공격해서 불나면 진짜 난리거든. 여기 완전 지금 초토화 만들 수 있는데. 야, 우리 팀 동료가 지금 죽고 있네. 표적이 성 안에 있는 애들 대상으로 드로멘티 프론티. 근처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서든 공격해가지고 불을 성 안까지 번지. 아니 물길이라 아마 안 번지겠구나. 여기가 또 이런 변수가 있네요. 이거를 거의 다 부쉈거든요. 여기 한 번 더 괴롭혀지고 이렇게. 커졌어요. 이런 묘사까지. 눈은 또 보여. 눈만 딱 보였던 것 같은데. 됐다. 자, 가자. Spronare i cavalli. Attaccheremo da cavallo. Avanti. Un popolo si è organizzato. 좀 아낄게요. 살짝은 지금 가서 괜히 맞을 필요 없고 저기 마지막 선 여기. 초록색깔 제일 전문할 때 검사처럼 다 왔으니까 쟤네 건물 못 찍거든요. 이제 해산합니다. abbandoniamo il servizio. 바로 침투. 이 왕 어디 갔을까? 야 여기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얘네 다 사다리맨들이어서 얘네 또 들어와야겠는데? 카발리에리 아라비 알 갈라포. 왕이 근처에 이 안에 있나봐요. 밥 먹고 있나본데. 세상 지금 물정 모르고 밥 먹고 있는 것 같아. 옥상에 없는 거 보니까. 들어가자. 어디가? 어 여기 올라왔다. 이제 여기 자, 두 번째 망치왕 망치 영주를 잡습니다. 이렇게. 아 이게 너무 아파요. 이게 너무 아파. 물론 저도 저걸 만들어주긴 했는데 제가 맞을 때. Il nemico sta demolendo le nostre strutture. Un popolano si è dato al crimine, mio signore. 아, 잘했어요. 이제 얘가 나왔는데 바로 들어갈게요. 바로 일단 단단한 저의 기사들로 없애고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말도 체력이 있어요. 이렇게 위에가 이제 위에 말 탄 사람 체력이고 밑에가 말의 체력인데 처음에 데미지 다는 것은 이제 말 탄 말부터 데미지 있습니다. 근데 도중에 약간 어떤 공격에 의해서 말의 피가 다 까지기 전에 말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막 발리스타 이런 거 맞으면은. 너네 왜 죽었어? 아까 죽었구나 얘네한테 맞아서. 13명으로는 여기 넘어가서 성공할 확률이 없는데 암살을. 여기도 성을 입구가 이것도 부숴줘야 되나? 일단 그 암살자로 넘어가는 것만 한번 볼게요. Spronare i cavalli. Le pianure tremeranno. Obbedisco. Galopperemo sulle ali del vento. 기사들을 앞세워서 간 다음에 아니 기사들 얘네가 엄청 때릴 거야. 어우 씨. 어 야.
limite vento del deserto. Succede non del cuore, tio. Maro, amsalgiano il trovato. Voliamo. Ingombe. Avalli al galoppo. Avanti! Siamo i più veloci. Ah, 저기 발리스타 어디야? I nostri stalloni sono rapidissimi. 어디야? 아니, 얘네 또 만드는 거야? 내가 근처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Fratelli, muoviamoci. 암살자, 이거 어디 갔어요? 다 죽었네, 암살자. 보여주려고 했잖아. Invisibili. Al galoppo! 이게 원래 스트롱홀드에서는 이 기본 병사들로도 이 벽을 부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안 돼. 오늘 일단 여기 경계 좀 해주고. Guardate quanto siamo veloci. 계속 만드네 여기다가. 얘네가 근접하면 손톱부시기가 얘네가 좋아. Diteci cosa fare. Un popolano si è dato al crimine, mio signore. Le nostre truppe sono state attaccate. Vostra grazia. Ci uniamo alla caccia. Attaccheremo da cavallo. Oh, okay. Cavalieri arabi, al galoppo! Quando si lavora? Aiuto. Subito! Spronare i cavalli! Avanti! Signore? 이제 해산하고 abbandoniamo il servizio. Al galoppo. Le pianure tremeranno. Galopperemo sulle ali del vento. 창경도 기사 다음으로 세기 때문에 이 공병들은 근접으로 전력을 붙였을 때 이길 수가 없어. 여기 좀 더 많은데 왜? Andiamo in battaglia. Un vinaio si è dato al crimine, mio signore. Le nostre truppe sono state attaccate. Il Lord è sotto attacco. Voi non state dicendo. I soldati. Non c'è questo. Voi siete il mio signore. 올라가. 제가 왕이 올라가기 전에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 근데 갑자기? 불안한데 뭔가? 왜 이렇게 많이 죽었지? 이상하다. 자 가자. 어 얘네가 세요. 들어가자 들어가자. 일단 화살의 표적을 피하려면 들어가자. 자 가자. Le nostre spade sono al vostro servizio! Vedi,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화살 먹고 날라갔어요. 이러면 곤란해. 얼마 안 남았어. 알았어. 당신이 이겼네. 여기 위험할 뻔했어요. 되게. 두 명 남았어? 근데, 와, 뭐야, 이거. Procediamo! Avanti! Cavalli al galoppo! 지금 이 기간 안에 손실이 너무 커요. 지금 이제 세력이 한 세력 남았거든요. 얘 지금 우리 팀이 아주 그냥 견제를 잘해주고 있어서 다시 성으로 좀 와야겠는데. Avanti in marcia. 이쪽으로 가자. Avanti in marcia. Nessun viaggio è troppo lungo per noi. 지금 여기에 근데 자리가 이제 생겨가지고 또
여기다가 그 교회, 아까 멋진 교회를 좀 지어줄까 해요. 그 세금을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자원을 다 팔았는데도 돈이 좀 부족하거든요. 병사 요만큼밖에 못 모았는데, 이번에는 약간 이제 야만인, 야만 유닛으로 이렇게 용병단으로, 도끼 용병단으로 갈 거예요. Il nemico sta attaccando il nostro territorio, mio signore. 좋아요. 여기 나무를 좀 남았는데 여기다가 일단 교회를, 교회 입구가 이쪽이거든요. 교회 입구가 저쪽이 여기니까, 그치, 여기다 줘야 돼. 자, 이렇게 짓고, 그리고 이제 양봉장을 만들어야 돼요. 양봉장 그, 이거 뭐지? 근데 이걸 어디다 만드나? 이거 여기다 이렇게 할까? 여기를 싹 다 치우고 이 집을 여기다 옮기는 거예요. Il nemico sta attaccando un nostro territorio, mio signore.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기서 치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Ottimo lavoro. Il clan Cloud allarga i suoi confini. 여기다가 이제 무기 만드는 그거는 좀 안 만들고, 지금 어차피 병사들 안 쓸 거니까, 용병단만 쓸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양봉장을 만들게요. 잠깐만.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저거는 인구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나무를 또 사야 되네. 기껏 팔았더니. 양초를 만들어서 양초를 교회에다 받쳐야 이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양초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얘들이 여기다가 이제 이걸 다 캐가지고 양 로얄 젤리를 가져다가 이제 양초 만들거든요. 아 참, 병사를 못 뽑네. 저거 세 개 지어줘가지고. Un popolano si è dato al crimine, mio signore. 여기 도끼병 하나씩, 나무를 이제 슬슬 여기 목수들 하나씩 없애도 될 것 같아요. servono altre reclute sire. 범죄 저지른 하나 자르고 네 명만 남길게. 네 명만. 돌아와야 되는데 애들이. servono altre reclute sire. 아 그리고 왕이 지금 영주가 키가 좀 많이 달아갖고 얘 지금 이제 전투에서 빼겠습니다. 지금 영주는 복귀하고요. 기사 한 명 데리고,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사가 지휘관 맡고. Seguo il vostro vessillo. I nostri stalloni sono rapidissimi. Fratelli, muoviamoci. 얘네들로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Pronti più che mai. Spronare i cavalli. 아 걸음이 빠르다 이제. 조금 더 뽑아주고 싶거든요. 이렇게 해서. Servono altre reclute, sire. 지금 여기만 치면 돼요. 여기만. 얘네가 어차피 성벽이 약하고 이제 군병도 많이 없어서 바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바로. 근데 여기는 위험 요소가 하나 있어요. 얘네들은 밑에다 덫을 엄청 깔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위험하거든요. 여기만 열면 여긴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아 얘네가 좀 세네. 야, 씨, 쟤네 엄청 빠른데? 속도가? 일단은 좀 더. 그래서 많이 servono altre reclute sire.
Servono altre reclute, sire. Parla dende.재료가 좀 많이 안 쌓여서 팔고 하고. Servono altre reclute, sire. 어, 화형한다. 원래 화형이 이렇게 쳐왔는데 지금 소리 지르잖아요. Servono altre reclute, sire. 근데 이게 원래 몸도 막 비틀어요. 그다음에 얘가 시커매지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제가. Servono altre reclute, sire. 얘도 화형이니? 어, Servono altre reclute, sire. Servono altre reclute, sire. 아, 영주 피가 반이나 들었어요 지금. 최대한 이제 마무리만 영주가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아까 되게 위험했거든요. 사실 영주 죽을 뻔했어요. Servono altre reclute, sire. un popolano si è dato al crimine, mio signore. 가볼게요 바로. 얘네들이 다 여기로 갈 때쯤에 이제. 어? 너네 뭐해? 어, 싸우는 줄 알았어. 야 되게 많이 쟁여놨다 너네 여기. 부엌에다가 이제 음식 재료, 물고기 그리고 뭐 야채, 포도주 이런 거 되게 많이 구비해놨네요 여기다가. 돼지고기. 영주가 먹을 게 많네 이제. 어? 저 뭐야? 어? 저 뭐야? 어, 약간 모욕도 하네? 저기? 처음 봤네? 아니 방금 그 모욕한 사람이 저기 갔거든요? 영주의 부인 갔거든요? 당황스럽네? 근데 뭐 디테일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Andiamo in battaglia! Avanti! 야, 그런 게 있네? 영주가 이제 좀 있으면 내려간다는 건가 혹시? 그런 걸 암시하나? 교회에 원래 영주가 여기도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지금은 이거 양초가 이제 슬슬 이렇게 생긴다. 아 이거 뒤에다 만들 거꾸로 만들어줬어야 했네. 로얄제리가 뒤로 생겨가지고 얘네가 돌아서 가요. 여기 하나 없애줘야겠다. 이거 불편해서 못 지나가겠네. 이렇게 열어줘야? 이렇게 두 개 열어줄게,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나?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서 지금 그 안을 못 들여다보는데.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다 모였고. Ucciderò chiunque si avvicini. Guardate quanto siamo veloci. Subito. Ci uniamo alla caccia. Spronare i cavalli. 바로 적진으로 향해서. Avanti. 여기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뭔가를 제가 이제 그 불 지지는 거를 한번 던져볼게요. 아 얘네 빨라서 좋다 근데 진짜. 예배를 좀 드리나 이제? 애들 되게 많네. 이렇게 이제 막 일꾼들도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렇게 기도 드리러 오거든요. 성이 되게 디테일한 게 막 이렇게 이런 이렇게 빛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그림도 되게 디테일해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수 그것도 있어요. 십자가 되게 잘 해놨어요. 이게 되게 기도도 드리는데 나중에 영주가 와서 막 기도 드리거든요. 얘가 막 노래도 나오죠? 아멘 했죠 방금? 아멘 소리도 있고. 아! 아 또 튕겼어. 아 내가 키를 잘못 눌렀나봐. 자꾸 튕기네. 자 이게 제가 그 이게 아무래도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자꾸 첫 판에 처음 할 때 한번 튕기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거의 2시간 가량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어쨌든 뭘 눌렀는데 방향키 시점 바꾸다가 갑자기 튕겼어요. 또 그거를 제가 저장해 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장을 안 해놔서 다시 그걸 이어서 할 순 없고 그렇다 또 지금 다시 하긴 좀 그렇고요. 근데 웬만큼
볼 만큼은 본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크루세이더 스트롱홀드 크루세이더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게 조금 일단 만약에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나중에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그래도 재밌었네요. 진짜 약간 그 뭔가 아기자기한 맛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를 운영하는 그 맛이 있고요. 그 안에서 또 이제 나라를 이제 키워나가면서 전투도 하면서 점령해 나가는 맛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도 재밌게 했는데 아 튕겨가지고 약간 그 좀 약간 그 찝찝함이 있어요. 뭔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이게 원래는 저게 안 튕기게 하는 법이 있긴 해요. 제가 이거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게 해서 하면은 되는데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서 영상을 찍었더니 이게 안 찍히는 거예요. 영상이 그래서 일부러 관리자 권한 말고 그냥 아이콘 클릭해서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튕기네요. 이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면 안 튕겨요. 근데 영상이 안 찍혀서 아 이게 좀 아쉬웠네요. 그래서 일단은 스트롱홀드는 이게 옛날 게임인데 이제 또 갑자기 생각도 나고 그 다음에 되게 잘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또 영상으로는 많이 없더라고요 이 게임이. 그래서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어요. 이렇게까지 하고 아마 지금 좀 시간 괜찮으면 제가 이어서 괜찮네 시간이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나 그걸 한번 해볼까 해요. 또 그것도 재밌거든요. 이거만큼 약간 그 여긴 나라를 운영하는 거지만 거긴 이제 놀이공원을 운영하는 건데 어릴 때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그리고 그 게임이 되게 대단한 게 롤러코스터 타이쿤은 그게 만드신 분이 혼자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거를 그게 약간 뭐 약간 재미삼아? 약간 만든 건데 그게 어쩌다 보니 히트를 쳐 아 깜짝이야 히트를 쳐가지고 이제 유명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게임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스트롱홀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